2013년 한 해에는 1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또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. 올해 1월 통계만 보면 약 84만 5천 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년 대비 약 12% 정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외국인 손님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냥 좀 약간 의사소통도 좀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일단 웃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해서 이런 친절한 가게 선정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. 우선은 직원들 명찰 쪽에 저희가 뭐 외국어가 일본어 가능, 뭐 중국어 가능, 뭐 영어 가능 이런 걸 따로따로 해놔서 또 손님들도 오셨을 때 고객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도 있고 또 대화하기도 더 편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한다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다시 또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광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친절한 대한민국 화이팅! 친절한 대한민국 우리가 먼저 화이팅! 화이팅!